먼저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모든 모임은 당분간 취소됩니다.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와 성경 읽기 모임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밴드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주일 예배 오후 1시 30분 그리고 화요 성경 공부 11시 이렇게 밴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주시고 신체 접촉을 가능한 피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과 어려운 경제 문제에 있는 성도들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행 계좌를 사용하실 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디테일도 있지만 각각 남녀 전도회 카톡방에 디테일이 또 있으니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암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 저희들의 믿음을 보존하여 주시사 간절함으로 그리고 설렘으로 주를 찾아 주님을 만나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무익에 힘쓰라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의 몸된 교회마다 성전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허용하십니까? 주님께서는 구약을 통해서 저희에게 연병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원하는 길 가기에 여념없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가던 길을 멈춰서서 제발 좀 돌아오라는 주님의 간곡한 당부요 하소연이셨습니다.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저희가 지난 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가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저에게 주신 영생의 소망, 그것이 저희의 참 인생의 의미가 되지 못하고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실체적인 힘이 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사 지혜롭고 힘있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저희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영민하여져서 자신의 유익을 구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의 이기와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치명적인 육신의 호흡기 장애보다도 더 무섭고 심각한 저희의 영적인 호흡기 장애에 대해서 탄식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함으로 가득 찼던 일상생활 속에서 잊고 살았던 인생의 참 가치들, 주님과의 관계, 가족의 중요함 다시 깨닫고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상한 심령들 하나하나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사 저희에게 새 말씀 주시고 새 마음 부어주시고 새 영이 되어서 새 소망으로 새 노래를 부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뀌어진 예배의 환경에 마음도 주기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입술에 기름 부으셔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저희가 들을 때 사랑의 하나님, 긍휼과 용서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원 드렸습니다. 아멘. 또 함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 위에 또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여러 가지 또 힘든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참 이래할 때 우리가 더욱더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들 위해 또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기쁜 소식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세상에는 좋지 못한 소문들, 소식들이 많이 돌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항상 우리에게 복음, 굿뉴스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이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4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을 뭘 말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일서 전부에서 또 오늘 5장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그리고 또 우리 인간들 각 마음속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을 지배하는 그것을 세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니까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악한 자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눈에 보일 때는 언뜻 보면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은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세상에 속한 자가 있다. 근데 세상에 속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거역하고 또 우리 모든 인간들 속에 속해 있는 그 악한 어떤 습성들, 어떤 악한 어떤 그 중심들, 그런 어떤
이런 것들을 세상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적인 것의 결과물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배역하고 어떤 우리가 우리의 본성대로 악한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결국 죽음 멸망에 이른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점 악해져가고 있다. 점점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어떤 본성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으로 보는 이런 여러 가지 물결들이 이 세상을 흘러가고 있다는 그 결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결국 그 결과로 이 세상은 폐망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역대하 20장을 봤습니다. 요사밧에 대한 이야기죠. 결국 하나님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올바로 세워가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주는 구약이었고 이번주는 신약이지만 또한 그 내용이 같은 내용.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 악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이 결국 멸망으로 가고 있는 이 세상.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흐름을 깨시길 원하시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이 고통하는 이 시대가 하나님이 오히려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제 본성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시금 돌리시는 귀한 시간이라 여겨지며 우리가 또한 더욱더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난자마다 이 세상의 흐름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들 오늘 이 하나님께로 난자들 이 단어가 어쩌면 어떤 우리 삶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보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가고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해져가고 세상은 점점 더 멸망되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누구냐? 우리 한번 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서부터 난 자라는 의미라는 거죠. Born of God.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능히 세상을 이긴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더 놀라운 사실은요. 세상을 우리가 열심히 이겨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상을 이겨야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이겨야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겼다는 거예요. 이미 전쟁은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내가 다 이루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분 안에 살아가면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in Christ.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겼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이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이긴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분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오늘 요한 1서에서는요 친절하게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원래 구약의 율법에도 그렇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 판결할 때 옳고 그름을 판결하려면 반드시 두 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그것이 옳고 그름이 판단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세 가지 세 분의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물과 피. 물은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예수님의 침례를 상징하고 인간이 내려가야 할 어떤 인간이 어떤 당해야 될 그 고난, 아픔, 그 저주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한 피는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야말로 왕으로 오신 그분이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죄인들이 물로 씻고 거룩해지는 그 예식에 동참함으로 완벽한 인간이 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또한 우리 죄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팩트라는 거예요.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침례를 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은요 이미 팩트고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예수님이 성전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기도해라. 몇 날이 못 되어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너에게 보낼 거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저주가 끝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우리의 어떤 지성을 통해서 경험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그분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계신다. 이것은 한두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일시적인 어떤 한두 사람의 어떤 착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모든 자에게 이 성령이 마셔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침례 사건 그리고 십자가 사건 그리고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의 어떤 주관적인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게 되는 거죠. 이렇게 믿게 된 자는 이미 우리는 세상을 이긴 사람이다. 왜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또 찬양곡에 보면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 그렇죠? 전쟁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 이게 굉장히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제요 내 힘으로 내가 착하게 살아야겠다, 내가 바르게 살아야겠다, 아니요.
내 힘이 아니에요. 이제 그분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주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생각과 내 마음의 어떤 모든 생각들이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분 안에 속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안에, 그분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도움을 청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덧입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된 대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은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 그분께 모든 걸 요청하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께 순종하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요, 이미 성경에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은요, 그분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루하루를 그분의 도움을 드리고 살아가면 그분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유명 신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삶은 실패할래 실패할 수 없다. 왜냐? 이미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가다가 서로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그분께서 우리를 다시금 용서하시고 소생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단지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더욱 주님 말씀을 의지하시고 더욱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가 주 안에서 이긴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 살아가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특별히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의 어떤 공통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내가 요한복음을 왜 쓰는 줄 아니? 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겠고 또한 요한일서를 기록하겠는가?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목적은 하나입니다. 영생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잘 못 느껴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갖게 되었는가? 내가 진짜 영원한 삶이 있는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경 공부를 하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때때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번 주간 계속해서 욥기서를 아마 읽은 줄로 압니다. 여전도의 성경읽기 프로그램을 보면 욥기서를 읽는데요. 욥기서에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참 욥이 힘들었어.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해야 되는지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너무 하나님과 관계가 힘들었어요. 근데 새 친구들이 찾아와서 오히려 아픈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립니다. 야,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어렵지. 하나님이 왜 죄도 없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겠느냐. 계속해서 오히려 억박 지르고
욥이 너 죄인이라고 신하게 신을 해라. 너가 몰래 감춰준 죄가 있으면 내놔라. 욥이 너무 답답했어. 그 고난 속에 욥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 속에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내 육체를 벗어나서 내가 친히 하나님을 뵐 것이다. 참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고난이 주는 축복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나 우리 삶의 여러 모습 속에서 성숙해지고 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뭐냐면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 영생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성 공부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아니요. 어차피 이 땅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결국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바르게 살아가고 착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 이 믿음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거듭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듭난 자는 참 자동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진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가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교통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양심이 살아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점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겨나지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지는 거,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죠. 물론 초창기 믿음 때는 주일날 교회를 빠지면 안 됩니다. 헌금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요, 베이직입니다. 이것은 가장 어떤 베이직이고요. 근본적인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교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과 교제하는 가운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되고,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과 살아가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해집니까?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악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좀 더 가지고,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살아야겠다. 뭔가 내가 이 땅에서 뭔가 내가 누려야 되겠다.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뭔가 세상에서 뭔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뭔가 나를 좀 세상 사람들에게 어필해야 되겠다.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시작하면 우리는 영생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욥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께 가서 한번 물어보겠다. 너네들이 아무리 나를 지금 욕하고 비난해도 나는 하나님께 정당하고 나는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겠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사는 방식이 달라야 되는 거죠.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좀 더 품위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좀 제너러티를 가지고 좀 더 사랑하면서 좀 더 세상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어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더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더욱더 영생에 대한 확신으로 기쁨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입니다.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받게 될 거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미 우리는 주 안에서 축복의 자리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분 안에서 복을 받을 자격과 어떤 상태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우리 한번 14절 다시 볼까요? 14절 하반부 보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받게 된다. 이것보다 더 좋은 축복,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미 이겼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 자녀들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이미 세상을 이겼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이 땅에 이겼다라고 승리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그분께서 원하는 대로 날마다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들이 주어진 특권입니다. 우리는 비록 지금 현재 환경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떤 건강적인 위협 또 이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또 위협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원리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난 우리들은 이미 세상을 이겼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이미 영생이 있다. 셋째,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이미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또 어쩌면 이제 어째 3주간 우리가 거의 봉쇄 수준인데 이제 한 주가 지났습니다. 앞으로 두 주가 더 남았는데 우리가 이때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또 축복의 시간, 하나님께서 더욱더 말씀 보고 묵상하라고 오늘 이강 간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만 살아왔던 그 생각들과 마음을 좀 내려놓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축복의 말씀 내가 그분 안에 살기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를 확신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가까이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은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약속의 말씀 붙잡으시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윈블다는 교회에 속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한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405장 찬송 1, 2절 우리한테